강원도의 북한 지역에서 발원하여 한반도의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한탄강은 웅장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으로 2020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곳에는 약 50만 년 전 현무암 용암이 흐르면서 형성된 현무암 절벽과 주상절리 그리고 신비한 모습의 폭포 등이 산재해 있어 국내의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한탄강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주요 지질명소 9곳을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행 브로셔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경기도 연천군에는 웅장한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제인폭포가 있습니다. 약 27만 년 전에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된 이곳의 지형은 용암이 식어서 생긴 주상절리가 웅장한 절벽을 이루고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 국가유산 명승으로도 지정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폭포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요즘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폭포 입구의 넓은 구역에는 황화코스모스가 가득 피어 여행객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폭포 앞에 만들어진 전망대에 오르면 현무암 절벽을 배경으로 18m 높이에서 쏟아지는 폭포수의 모습에 가슴이 상쾌해집니다. 제인폭포 앞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놓여 있는데 정면에서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뷰포인트입니다. 이 폭포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에 줄타기를 잘하던 제인에게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고을 수령이 부인을 탐하여 제인을 죽이자 제인의 부인은 수령의 코를 물고 폭포에서 자결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폭포에는 제인폭포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곳의 지명도 코를 물었다고 해서 코문리였다가 지금의 고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렁다리 뒤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주상절리 계곡과 폭포를 좀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처럼 검은 현무암 기둥들이 웅장하게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쏟아지는 하얀 폭포수가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제인폭포 위쪽에는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용소가 있는데 데크 산책로를 따라 가볍게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포천시 영북면에는 제인폭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선사하는 비둘기낭 폭포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비둘기낭 폭포는 멍우리 협곡과 한탄강 하늘다리를 포함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얼굴입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협곡 아래의 비밀스레 위치하고 있어서 폭포로 이어지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계단 중간중간에는 비둘기낭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데크가 있는데 다양한 높이에서 폭포를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한 커플씩 펼쳐보는 느낌입니다. 좁다란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린 물이 모여 만들어진 연못의 초록 물빛은 보석색상처럼 신비롭게 빛난답니다.
한탄강 팔경 중의 하나인 비둘기낭 폭포는 현무암 침식으로 형성된 협곡에 만들어진 폭포로 천연기념물 제53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무산에서 발원한 대외산천이 흘러내려 만들어진 폭포수는 이곳을 지나 한탄강과 합류합니다. 특이한 지형과 분위기로 인해 이곳은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는데 킹덤과 최종병기 활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폭포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예로부터 수백 마리의 산비둘기가 서식하였다고 합니다. 폭포의 주변에는 하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동굴인 하식동과 주상절리, 판상절리가 존재하여 이 지역의 지질학적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둘기낭 폭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휘돌아가는 한탄강의 장쾌한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가람누리 문화공원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명승 제94호로 지정된 멍우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데 협곡을 가로지르는 Y형 출렁다리가 최근 새로 개통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망대 아래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카페가 있어 잠시 쉬었다 가기에도 참 좋습니다. 굽이쳐 흐르는 한탄강과 광활한 대지, 그리고 Y형 출렁다리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같이 느껴집니다.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화적연은 한탄강변에 있는 13m 높이의 커다란 화강암 바위와 그 주변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화강암 바위가 마치 볕단을 쌓아놓은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화적연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화강암 위로 현무암이 뒤덮은 독특한 지질 구조를 보여주는데 한탄강과 어우러진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국가유산 명승 제9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겸재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의 장소로도 유명한데 겸재정선이 금강산 유람길에 이곳에 들러 그렸던 그림이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악 전신첩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에는 한탄강을 따라 트레킹을 즐기며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있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총 길이 3.6km로 주상절리 협곡과 다채로운 바위로 가득한 순담계곡에서 절벽을 따라 놓였습니다. 잔도는 50에서 60m 높이의 절벽에 709m 길이로 만들어졌으며 협곡을 건너는 13개의 출렁다리와 3개의 전망대, 10곳의 쉼터와 데크길이 놓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한탄강은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곳에 잔도가 설치되어 더욱 짜릿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입구는 순담매표소와 드르니매표소 두 곳입니다. 스릴 넘치는 잔도는 순담 쪽에 많고 다채로운 지질 풍경은 드르니 쪽에 많으므로 가능하면 3.6km 전체를 모두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순담매표소에서 출발하여 처음 만나는 곳은 순담계곡 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양각색의 화강암 바위로 이루어진 순담계곡의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이곳에는 무리의 부교를 놓아 8km에 달하는 한탄강 무리길이 열리는데 강 한가운데서 올려다보는 주변 풍광은 정말 감동입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순담 스카이 전망대입니다. 벼랑을 끼고 이어지는 잔도 바깥에 로프를 매달아 반원형의 길을 허공에 띄워 놓았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높은 고도감과 사방으로 터진 개방감으로 아찔해집니다. 13개의 출렁다리는 모두 저마다의 특색이 있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수평절리교를 지나면 샘소쉼터입니다. 쉼터에는 해설사분들이 계셔서 재미있는 지질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강 건너편의 주상절리를 감상하며 걷게 되는 구간은 색다른 경관입니다. 특히 비가 온 뒤에는 평야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없이 많은 폭포를 보게 됩니다. 트레킹은 전체 구간 편도로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예상하시면 적당합니다. 철원군 갈마름 명성산 중턱에 화강암 지대에 위치한 산부연 폭포는 철원 구경의 하나로 주변의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폭포수가 높은 절벽에서 세 번 꺾여 떨어지며 세 군데의 가마솥같이 생긴 곳에 떨어진다 하여 산부연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중생대 백악기의 화강암이 오랜 시간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웅장한 폭포가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겸재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의 장소로도 유명한데 겸재정선이 만년에 그린 산부연이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도로 옆에 바로 위치해 있고 주차장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잠시 들러볼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철원 구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고석정입니다. 고석정은 한탄강 중류에 위치한 고석바위와 정자, 그 일대의 현무암 계곡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강중앙에는 10m 높이의 거대한 기암이 우뚝 솟아 있고 계곡에서는 보기 드물게 하얀 모래밭이 천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되었습니다. 계곡의 한쪽에는 현무암 협곡이 있고 반대편에는 화강암 절벽이 놓여 있는데 두 암석이 깎이는 정도가 달라 쉽게 보기 힘든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고석정에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에서 계곡을 올려다보면 위에서 내려다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선사하므로 가급적 유람선을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석정에서 한탄강 상류 방향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매우 독특한 모습의 직탕폭포가 있습니다. 직탕폭포는 높이가 비록 3m에 불과하지만 폭이 무려 80m나 되는 규모인데 폭포면이 한탄강 횡단면 전체를 따라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폭포의 폭이 넓어 수량이 많으면 매우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속칭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직탕폭포 위쪽에는 멋진 현무암 돌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현무암 하면 제주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약 27만 년 전에 생성된 철원의 현무암은 더 단단하고 더 까맣고 더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현무암 돌다리를 걷다 보면 한탄강의 물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아주 가까이서 한탄강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철원군 철원읍 노동당사 건너편에는 1930년대의 철원읍 시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철원역사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내의 철원역에서는 철원 용암대지를 감상할 수 있는 소이산 정상부까지 모노레일을 운행합니다. 소이산 모노레일은 왕복 1.8km로 소이산 정상에서는 재송평 철원평야의 황금들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철원 용암대지는 신생대 제4기 현무암의 용암류가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화산지형입니다. 이는 남한의 내륙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용암대지입니다. 해발 362m의 소이산은 때묻지 않은 자연과 넓은 평야를 내려다보는 전망을 자랑하는 곳인데 아름다운 황금빛 벌판 너머로 보이는 DMZ와 북녘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한탄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주요 지질명소 9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웅장한 협곡과 다양한 폭포 그리고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한탄강은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참 좋은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멋진 여행지들을 찾아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